아, 토요일 오전에 저는 일본으로 잠깐 나왔는데, 지금 제가 온 곳은 서울문 소마관장품 아파트가 있는 그 앞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, 왼쪽이 소망 아파트, 그리고 이제 서울문 상가들이 보이고, 그리고 저기 앞에 코리아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센터, KUBC를 건설하고 있고, 저기 멀리 네스트원하고, 보미건설 현장도 보이고, 그리고 저기 왼쪽에 이 끝에는 이제 무로드 빌딩에서 건설하고 있는 기슬라롯 뭐 산소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16층짜리 아파트가 저기 끝에 건설되고 있는 모습이에요. 밖에 오늘 미팅하러 왔는데, 이제 좀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죠.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,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보니까 5월 1일부터 이제 외국인이 무슨 다른 서류 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나 뭐 부동산을 뭐 매입할 수 있다. 뭐 경기 부양이나 뭐 그런 요즘 사실은 이제 여기 고급 아파트들의 그 수요가 좀 한계에 찼어요. 최근에 고급 아파트 위주로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사 내용에 보니까 15만 불 이상 아파트 타시켄트에서 그냥 다른 서류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15만 불, 기존에 지어진 것 같은 경우는 18만 불 이상 되는 아파트를 외국인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. 아마 거기에는 상가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제 아직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온 곳은 서울문. 서울문은 제가 2020년 그때 타시켄트에 복귀했을 때 그때 이제 막그 분양 광고를 시작했었는데 벌써 한 2년이 다 돼가죠. 근데 아직까지 공사는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됐어요. 이쪽 뒤를 보니까 뭐 여기 도로도 있고 공사가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저기 저 뒤에 보이는 저기 코리아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센터 한국분이 투자하신 거죠, 저거는? 저것도 11층인가? 뭐그 정도 되는 건물인데 저거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뭐 3층짜리 건물인데 굉장히 천천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. 여기 왼쪽에 소마관장품 지금은 이제 이름이 소망 글로벌인가? 뭐 하여튼 한국 기업이 이제 시행을 한 아파트 저기 이제 2차 저 뒤에 3차도 보이고, 여기 유리를 띄우네요. 어쨌거나 지금 타시켄트, 우즈베키스탄이, 이제 고급 아파트, 이제 고급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,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라는 아주,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기사를 오늘 읽을 수 있어서, 그 관련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고요. 아마,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좀 후속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동산들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나올 것 같아요. 나오면은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사를 이제 하고 있어요. 한참 동안 놀더니.